되신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진 치유의 이름 예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루 단위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가뭄이나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전 지구적인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와 기업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수소나 전기 배터리를 동력으로 삼는 자동차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비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300km를 갈 수 있는 차보다는 500km를 갈 수 있는 차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마다 연비를 높이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연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연비는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일주일 중 며칠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에 몇 분 정도를 기도해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기도의 연비가 높아서 5분만 기도해도 충분하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연비가 낮아서 기도 시간이 충분해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여섯 가지 간구로 되어 있는데 처음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간구 중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간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달이나 일주일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즉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할과 중복되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며칠치가 아닌 하루 단위의 양식을 구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열렬을 매일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영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딱 하루치의 만나만 주셨습니다. 3일치도 안 주셨고 이틀치도 안 주셨어요.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단위에 영성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 시간은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21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루 단위의 영성과 기도 습관을 갖는 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일의 기도 습관이 다니엘 기도회까지 이어져서
삶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코로나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12일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군부 구테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탈레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진과 부정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기도의 12일차 강사로 섬겨주시는 분은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혜숙 선교사님이시고 찬양팀은 피아워십팀입니다. 이 시간 12일차 강사와 찬양팀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인천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796개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기도 제목과 참여 교회, 당일 사회자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2021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치는 시간까지 약 10분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